오빠! 이거 봐! 와, 이거 뭐라고! 아, 엄마!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지금. 아니, 저 유튜브에 그, 배빨간 코춘, 배빨간 코춘기 님이. 코빨간 배추. 성대의 태 편하디 편한 생일을 보내고 생일 주제로 찾아온 남이춘 윤태진 씨. 지금 눈이 좀 부었어요. 네, 방송 전에 생방 전에 좀 울었거든요. 지난주 일요일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오, 메디 메디 축하 안 해주시나요? 야, 윤태인 씨 축하드립니다. 아, 좀 밋밋한데. 축하 노래 불러줘. 노래해. 노래해. 아, 마음으로 불렀어요. 아니, 생일인데 생일 노래 한번 생목으로 불러주는 게 이렇게 힘든가요? 네? 네네네네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자, 조금 전에 생일 축하 생록방을 마치고 돌아온 남이춘 윤태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아니, 목이 메어서 목소리가 안 나와요. 지금 굉장히 다운됐어요. 네. 억지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아, 저희가 처음에는 그 30분 정도 생방 이전에 사전 생록방을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깜짝 놀랐고 감동을 시켜서 저희가 네. 즙을 짜려고 했는데 네.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네. 완전 감동입니다. 아니, 무슨 콩쥐입니까? 받아보고 살았던 제가 것처럼. 이런 사랑을... 네. 진짜 너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채팅창에 아니 왜 오열을 하냐고. 겉 종잡을 수 없는 감정선이라고. 훌쩍훌쩍도 아니고 오열을 해서 얼마나 서럽게 살았나. 남이춘의 가족들과 아니. 전 남친들은 대체 얼마나 안 챙겨줬길래 아니에요. 이렇게 가족들이랑도. 서럽게 우나. 프리하기 잘했죠? 네. 잘했다. 뱉어놓기 잘했죠? 잘했다. 네. 신의 한 수였다. 이번 생파가 남이춘 인생에서 몇 번째로 기억에 남는 생일인가요? 아, 저는 이거 완전 베스트 1, 넘버원. 아, 넘버원? 네, 진짜로요. 고맙습니다, 진짜로. 네. 정말 축하드리고. 생일날은 근데 누구랑 보냈습니까? 그 친구들이랑 밥 먹고 너무 마사지를 받고 싶었어가지고 저에게 저 스스로 조금 고가의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혼마를 했다고요? 네. 혼자? 네. 에이. 마사지 혼자 가죠. 그래요? 네. 누구랑 같이 가나요? 재밌게 놀았어요. 아, 우리는 셀프 마사지 한다고 하신 분들 있고요. 저도 항상 셀프 하는데, 네. 네. 아, 근데 저도 생일을 막 친구들이랑 파리, 막 파리 투나잇 말고 막 예쁜 옷 입고 막 좋은 데 가서 럭셔리하게 파티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냥 소소하게 작게 밥 먹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생일이 그렇게 막 엄청 특별한 날이 저에게는 아니었는데 오늘은 너무 특별한 날이 된 것 같아서 엄마! 아니 뭐 전 남친들이 대체 아무것도 안 챙겨줬던 거예요? 전 남친이 누구죠? 기억이 안 나요. 학생 때 인싸인 친구와 생일이 같으면 불편했습니다. 그 친구가 생일 파티 하는데 가서 축하만 해주고 집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말을 하시지. 슬쩍 옆에 앉아서. 아니 또 거기에 초청받아서 가셨네. 굳이 거기 또 가신 게 좀 궁금하네요. 오늘 비참하는 날이냐고 물어보신 분도 있고. 그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는 생일 파티를 꼭 하고 싶잖아요. 네. 친구들도 좀 부르고 싶고 맛있는 것들 이렇게 차려놓고 먹고 네. 싶고. 근데 부모님이 함께 일하시는 맞벌이셨기 때문에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만 슬펐지 지금은 뭐 그냥 아 그래서 내가 쿨할 수 있었다. 강하게 컸다. 근데 지금 생일 파티 생각해보면 네. 좀 부끄러운 게 이렇게 네. 어렸을 때는 이렇게 긴 상 붙여놓고 네. 엄마가 김밥 탑 쌓아주고 피자 치킨 이렇게 애들 쫙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죠. 네, 선물 막 걷고. 맞아요. 그래서 그 생일 초청장도 만들잖아요. 네. 친구들끼리. 맞아요. 그거 받고 이렇게 참여하고. 저는 그거를 한번 돌려보고 싶었는데 어머니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렸을 때. 해주세요. 나도 한번 생일 파티를 해보자. 네. 돈이 들어. 아주 쿨하게 답변을 주셔서 오케이. 오케이. 또 쿨하게 받아줬네요. 아, 또독가스님. 라면에 계란 두 개 넣어 먹으면 그게 생일이지. 아, 그렇죠. 좀 좋은 거 시켜 먹고 그런 게 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생일이라고 친구들이 번화가 한가운데 청테이프로 저를 전봇대에 묶어놓고 사라져버린 적이 있어요. 지금이야 좋은 추억이라고 웃을 수 있지만 그때는 얼굴이 화끈거렸네요.
청대 프로. 국가 이거 뭐 어떻게 풀어요? 끊고 나오기 네. 좀 어렵겠는데요. 와 대박. 네. 이거야말로 핵 인싸들이라고. 진짜. 그 학교 폭력 아니냐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생일이라고 카페랑 영화관에서 무료 쿠폰 줬는데 기간 놓쳐서 못 썼을 때 아. 너무 아깝고 불편해요. 아, 오늘 약간 비참 분위기로 하는데 저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 못 쓰는 거예요? 네, 생일 때 쿠폰을 많이 받아요. 이상하게 그 영화 쿠폰 같은 게 네. 주말 커플 팝콘 쿠폰 뭐 이런 게 와요. 세트로. 가면 되지 아무나. 네. 예? 아무나 같이 평일에 가죠. 가고 싶을 때도 못 가고 또 아... 혼자 가고 싶을 때도 뭔가 그걸 내밀어서 저희 커플 쿠폰 이거 내밀어 쓰는 게 참 안 됩니다. 잘. 네. 노르웨이산 연어님 2인 이상 사용 가능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배디 잘하잖아요 그거. 제 돈 내고는 거. 두 티켓을 하겠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삐빅 그거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제 생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한 번도 여친이랑 생일을 보낸 적은 없고요. 친구들은 여친이랑 논다고 저랑 안 놀아줘요. 불편. 슬프다. 부모님들도 사실 부담스러워요. 애들을 다 컸는데 내가 그쵸. 우리도 부부끼리 좀 크리스마스에 나가서 영화도 보고 그러고 싶은데. 맞아. 지금 애 미역국 끓여줘야 돼? 뭐 이런 예전에 느낌. 엄마가 항상 가끔 그런 적 있어요. 안 나가니? 이런 적 있었어. 이거 금기어입니다. 화수들 베텐러들에게는 가장 금기어. 안 나가니? 약속 없니? 전골좌라고 저희 지금 베텐에선 불리고 계신데 남이춘의 어머님. 전골좌 안 나가니? 생일에 너무 고가의 선물을 해주는 친구 좀 불편합니다. 비싼 선물 받으면 저도 다음 친구 생일 때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해줘야 해서 부담스럽거든요. 이건 좀 이해해요. 밸런스를 적절하게 맞춰야 맞아. 됩니다. 이성일 경우에는 뭐 그린라이트일 수도 있죠. 자랑한 건가? 자랑했네. 맞았다. 차단하라고 다들. 네. 네. 받고 절규하자. 입절 가자. 제 친구는 매년 본인이 받은 생일 선물을 금액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딱 맞춰서 상대방 생일에 돌려주는 애가 있어요. 저 그런 분도 봤어요. 일부러 비싼 선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너무 비싼 선물 챙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야 내가 더 좋은 거 받잖아. 약간 이렇게 그러한 진상... 지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친하지만 네. 썸 관계였나 보네요. 아니요. 저 뭐지? 네. 그냥 뭐 안 알겠습니다. 했는데, 네. 애매한 느낌에서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네. 지난 여름 제 생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선배 한 명이 굳이 생일 선물을 챙겨주고 싶다면서 쿨한 척 그러더군요. 어이구 생일이야? 축하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선물로 사줄 테니까 그러지 말고 얘기해봐. 뭐 꼭 필요한 거 사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편하게 말해봐. 미니 가습기? 그게 꼭 필요한 건가? 내가 물어보니까 억지로 얘기한 거지. 그런 거 말고 진짜 필요한 거 얘기해봐. 진짜 필요한 거 없어? 핸드폰 케이스. 그거 핸드폰 바꾸면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런 거 말고 왜 오래 두고 쓸만한 그런 걸로 얘기해봐. 딴 거 없어? 티셔츠? 이거 옷처럼 취향 타는 선물은 좀 별론데. 그런 거 말고 딴 거 필요한 거. 딴 거. 커피? 그거 먹어버리면 없어지잖아. 그런 거 말고 딴 거 없어? 딴 거. 그거 너무 성의 없잖아. 그런 거 말고 좀 정성도 들어가고 눈에 보이고 오래오래 두고 쓸만한 그런 거. 선물 사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왜 이렇게 못 골라? 잘 생각해보고 얘기해줘. 알았지? 겨울이 되도록 여태 사주지 않은 선배. 너무 불편합니다. 알파들 꺼져주세요. 네 사표가 갖고 싶다고 하신 분도 있고 역세권 아파트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갖고 싶은 그러면 거. 얘기 안 할 거라고. 네. 선물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괜찮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축하만 받아도 너무 좋지 않아요? 좀 편지가 네. 더 감동적이고 그래서 생일이라는 게 달 바뀌고 뭐 계절 바뀌면 이게 받는 의미가 없잖아요. 맞아. 타이밍을 놓치면 못 드린다니까요. 제가 그렇죠. 베디 생일 선물을 타이밍 딱 놓쳐서 지금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맞다. 제가 베디 생일 선물을 계속 근데 막 출장 가시고 없고 막 이래가지고 야. 아직도 포장 그대로 되어 있으면 있어요. 나 봄에 생일인데 지금 겨울에 아직까지 안 준 거예요? 1년이
지나가서. 내년에 두 개 주는 거죠? 네. 이렇게 다 지나고 줄라니까 얼굴이 빨개지네. 너무 민망한 거예요. 와, 본인 생일에 내 생일 떠올리면서, 어, 맞다. 그니까. 당신 거 안 줬지? 아니, 근데, 야. 너무. 그래서 제가 다음 생일에 두 개를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와, 6개월이 지났네, 6개월이 지났어요. 아이고, 얼굴 아, 응, 숙성된 선물. 아, 아, 맞아요. 진짜. 그것도 가을쯤인가? 네. 가을쯤에 문자 띡 보내가지고, 어. 오빠, 내 트렁크에 오빠 선물이 아직도 있어. 저는 줬다고 생각을 한 야, 거예요. 얼마나 무성의하고 영혼 없이 준비했으면 줬다고 생각했을까. 네. 생일이라고 엄마가 미역국을 끓이셨더라고요. 괜히 민망해서 아 엄마 뭘 굳이 미역국까지 끓이고 그래 했더니 엄마가 저를 황당하게 바라보면서 내가 너한테 허락받고 끓여야 되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제 생일을 모르셨나 봅니다. 은근서운. 그 이분 혹시 그 전골 여사님이시냐고? 남이춘 어머님이시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엄마야? 배가 뚠뚠 코도 큰근. 이런 건 읽지 마시고. 네. 네. 난 식목일인데 식물인간이냐고 하는 인간들 많았다. 아 그렇게 불렀을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근데. 아, 이거 정말. 배가 뚠뚠 코도 큰큰님. 아, 이게 굳이 다시 아이디를 잊고 싶지 않았는데, 요즘은 I'm Groot라고 많이 불러주셨어요. 1127님. 제 뒷번호 보세요. 저 오늘 생일인데, 야근하고 지금 퇴근하네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후! 자,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1127님. 네.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오늘 생일이시네요. 네. 아, 남이출한테 축하받았으니까 최고의 생일이라고. 태어난 네. 보람이 있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생일 아침에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놨길래 모르는 척, 왜 아침에 미역국을 끓였어? 하고 물어봤더니 집에 반려견이 새끼를 낳아서 끓인 거라고 하네요. 아, 간밤에 반려견이 새끼를 낳았군요. 너무 고생했다. 네, 아, 어떡해, 네. 채팅창에 야, 새 생명과 헌 생명을 비기냐? 라고 하시는 거. 새 생명과 헌 생명. 이게 무슨 얘기죠? 새 생명과 헌 생명을 저울질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 새 생명, 헌 생명은 좀 참신한데요. 익명 이상진님. 익명인데 왜 읽어요? 자, 여러분 남이춘 생일이니까 봐줍시다. 다, 이게 자. 아이디인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이상진님 어떡해요. 예전에 여친이랑 헤어지고 이틀 후가 제 생일이었는데 채팅창에 지금 상진아 힘내라. 상진아 괜찮아. 상진아 사연 좋다야. 익명 이상진 선생님 힘내세요. 아 이게 진짜 아이디인 줄 알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떡해. 이것이 바로 그 전국 공개 처형이라고. 회사 동기한테 생일 선물로 8만 원이 넘는 향수를 선물 받았는데요. 전 향수를 안 좋아해서 불편했네요. 저도 동기 생일에 8만 원짜리 선물 줘야겠죠? 아 이게 뭐요? 줘야 되나요? 난 신경 안 썼는데 항상 저렴한 걸 더 줬던 적도 있는 것 같고 더 비싼 선물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신경 안 쓰고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그때 제가 줬다. 주고 싶은 선물 줬거든요. 그렇구나. 아 평안하라 고고라고. 자 채팅창에 아저씨 냄새는 다 똑같지 않나요? 제 얘기인가요? 그거 네 얘기야라고 저한테 하신 분도 있고. 생일 선물로 1,500원짜리 비타민 음료 받았을 때 설마 그린라이트? 어? 내일 보내시고요. 아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그 작년 연말에 주시은 아나운서가 저한테 달력을 선물해줬어요. 네. 어디다 주문을 해서 한 두 달 걸렸대요. 그러면서 달력을 선물해 그때 별로 이렇게 친하고 같이 일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 고맙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탁상에 놓고 썼는데 내일이 주시은 씨 생일인데 자기 제가 설마? 11월 달력을 넘겼는데 시은이 생일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야 얘는 이걸 1년 전부터 큰 그림을 그렸네. 본인 손으로 쓴 게 있어가지고 형광펜으로 잘 보이게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서늘해졌습니다. 야 얘는 이거를 작년에 이걸 준비해놨구나. 최고다. 네. 와. 자 선물 받을 분들 발표해 주시죠. 배가 뚠뚠 코도 큰큰님 이상진님 익명으로 보내주셨던 네. 익명 이상진 선생. 채팅창에 고개 드세요 이상진 씨. 당신 아직 죄인 아닙니다. 죄송해요. 이미 밝혀졌네. 어쩔 수 없지 이거는 두 번 중인 게 아니라 한 12번 죽였어요. 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